이렇게 광주에 와서 저희가 그 정책을 이야기하고 또 광주 발전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께서 5.18에 대한 무릎사과를 하시고 제가 지도부가 되면서 저희는 광주와 그리고 호남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광주의 미래와 그리고 비전 그리고 정책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이 선거 과정 중에 광주를 위해서 꼭낼수 있는 어떤 저희의 공약 그리고 저희 약속 중에 광주에서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다소 이념에 치우친 분들의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봐서 국민의힘이 광주에서도 정책 면에서 훌륭한 대안을 낼수 있는 정당이라는 걸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후보자께서 광주의 복합 쇼핑몰 문제가 아주 지금까지 여러 노력해오신 분들의 목소리에 거기까지 닿아서 전달되어서 저희가 광주의 주요 공약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건 저희가 후보자의 지시로 더더욱 이에 대해 심층 탐구를 하면서 알게 된더 세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복합 쇼핑몰 문제만 하더라도 호남 지역에서 꼭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2013년에 순천, 2016년에 전주, 2018년에 완주, 2021년에 익산, 그리고 여수, 무안, 나주, 뭐, 곳곳을 가리지 않고 여러 추진 계획들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상당수는 그 안에, 민주당이 지역에서 상당한 표를 받은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 광주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우물을 파고 한 기를 팔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또이 과정에서 광주의 다른 여러 가지 숙원 사업들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 사실 인터넷상에는 광주에 없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것이 어떤 지역에 대한 비하나 조롱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자께서 서남 해안을 따라 가지고 이제 내일 서부 해안을 따라서 내려오고 계신데 후보자께서도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번에 쇼핑몰 문제에 더해서 광주의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차후에 광주에 방문하실 기회가 되면은 아마 지금까지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끼리 이해관계 조정하느라 이루지 못했던 숙원 사업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뜨끔해할 만한 그런 광주 쇼핑몰에 2탄, 3탄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게 경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국민의힘은 호남에서의 치열한 정책 경쟁을 예고하겠습니다.